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번 검찰 인사는 핵심은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냐, 누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국장은 누구가 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검찰국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 검찰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는 일은요,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르는 거예요. 검찰의 예산과 인사. 과거에는 검찰국장을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검찰이 위아래로 바뀐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법무 민어그 비검찰 출신의 법무장관이 온 적이 있죠. 강금실 장관이나.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검찰의 후속 외청이 법무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검찰청의 외청이, 그러니까 지원단체, 검찰의 외청이 법무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즉 검찰총장, 검사 출신들의 모든 법무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누가 검찰국장이 되든 누가 법무부 장관이든 되든 검찰과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검찰국장을 지금 누가 가냐에 따라서 인사권과 검찰의 돈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물망에 오르는 거는 심재철. 지금 현재 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떠오르는데, 심재철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고, 전국의 주요 사건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어떤 그 추미애 장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한동훈 사건을 어떻게 뭉개고 역으로 반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일 잘하는 심재철 현재 남부지검장인데, 진짜 심재철 남부지검장 믿을 수 있는 중앙지검장 후보고, 그 다음에 이정수라고 있어요. 이정수. 이정수는 현재 검찰국장이에요.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정수입니다. 이분도 좋은 분이에요. 이정수는 추미애 장관 때 승진을 추미애 장관이 시켰고, 대검 기조부장에서 근무하다가 남부지검으로 전보를 가셨고, 현재 여러분들 남부지검에서 박순철 라임 수사 시켰더니 사임했던 박순철 자리로 현재 남부지검에 대검 기조부장으로 가 있는데, 이 이정수라는 분은요, 뭐 윤석열 측에서도 별로 각을 세우지 않고 어떤 우리 측에서도 별로 이렇게 각을 세우지 않는데, 이 박범계 장관님과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님 입장에서는 좀 믿을 수 있는 분이라서 이정수 또는 심재철. 근데 심재철이가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심재철,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심재철 현재의 남부지검장에 대한 검찰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임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검찰국장은 누구냐? 현재 만약에 남부지검장인 심재철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올 경우에, 현재 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이분은 유임이 되든지 또는 박은정 검사 아시죠?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저는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 검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이정수 현재 검찰국장은 오히려 심재철 현 남부지검장 자리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정수가 남부지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인 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형사부장인 이정수가 검찰국장, 그런 가능성이, 아니, 이종근이 원래 대검 형사부장인데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종근 부장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장관님이나 검찰 개혁에 검찰로서 양심 있는 검사냐면, 조국 장관님, 김오수 법무부 차관, 추미애, 진짜 몇안 되는 진짜 검사예요. 매번 윤석열 사단님과의 전투에서
이종근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종근 검사가 조국 장관이 당할 때도 맞서 싸웠었고 김호수 차관이 윤석열 사장과 싸울 때도 맞서 싸웠고 추미애 장관을 누구보다도 지켰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김오수 총장, 그 당시에 김오수가 차관일 때, 법무부 차관일 때 검찰총장, 조국 장관님이 35일 만에 나가실 때,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리인을 할 때,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딱 들어갔을 때, 왜 법무부에서도 조국 장관님을 많이 흔들었냐면 검찰 출신들 즉 윤석열 사단들이 법무부 안에서도 많이 있을 때 그때도 이종근 검사가 많이 맞서서 싸웠고 그때 어떻게 싸웠냐면 검경개혁단장을 맡으셨어요. 법무부에서 법무부 개혁에 관련해서 검경개혁단장을 만들어서 최전선에서 진짜 맞서 싸웠고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심우정이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심재철 또는 이정수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은근히 누구를 흘리냐면 김관정을 흘려요. 김관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동부지검장 현재인가? 김관정 동부지검장인데 이 사람을 언론에서 흘립니다. 조중동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조중동은요 검찰 인사에 개입했었어요. 조중동은요 여태까지 막강하게 검찰 인사들을 자기네들이 뇌피설로 이런 사람들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늘 흘렸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인사에도 개입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조중동이 이 사람 유력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시그널이었고 그거에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의 언론의 요구를 검사들은 의중을 받아들여서 진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적들이 많았어요. 이 김관정은 누구냐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왜 김관정을 흘리냐 권난동의 권성동 사람이에요. 즉 이명박 출신의 권성동의 측근들입니다. 이 김관정 검사. 근데 이 김관정이라는 사람이 왜 언론에서 흘리냐? 이철이 정무수석의 친구예요. 조사 많이 했죠. 조사 많이 했죠. 왜 김관정이 언론에서 이렇게 흘린가 했더니 이철이 정무수석의 친구가 바로 김관정이고 김관정은 권선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흘리는 거예요. 너 이번에 그러니까 언론에 왜 이런 걸 흘리냐 되지 안 될 걸 알면서 너 이번에 우리는 김관정이 되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잘 됐다고 평가한다 라는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절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심재철이나 이정수가 중앙지검장이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 현재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성윤 지검장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확신을 하지 마세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을 희망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너무 공격도 많이 받고 본인이 많이 지쳐 있으셔갖고 이 정부에서 가라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법무연수원장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모종에 적혀 있어요. 법무연수원에는 누가 있죠? 한동훈이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이가 있어요. 그러면 연수원장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성윤 지검장이 가면 한동훈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쥐고 있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밀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러면 조남관은 어떻게 되냐.
조남관 현 대검 차장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취재해본 바로 흘러나오는 말은 조남관은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황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나오고 고검장급의 인사 고위급 검사 인송이 있을 때 사실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검 차장을 현재 검찰총장의 어떤 의중이 담긴 검찰의 어떤 대검 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조남관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조남관은 윤석열이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치권에서 윤석열이 정치 선언을 할 때 조남관도 사표를 던지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취재해본 바로는 그리고 오늘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장시간에 인사에 관해서 오늘 굉장히 장시간에 저녁 9시까지 어떤 회의를 했대요. 근데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전부 둘 다 얼굴 표정이 취재한 기자 말에 의하면 얼굴이 흑빛이었대요. 김오수 박범계 둘 다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둘 다 회의가 잘 됐으면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정부 흑빛으로 변해서 둘 다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들 검찰 조직 개편안이라고 들어봤죠. 그 검찰 시행령인가 뭔가를 조직을 해서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나 누구에게 뭐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6대 범죄의 수사도 검찰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지금 법무부 개편안, 그러니까 검찰 개편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직제 개편. 별의는 법님 맞아. 직제 개편. 그거 들어봤죠? 박범계 장관이 만들어 놓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김오수가 반발을 했대요. 그 반발이 뭐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오수, 그러니까 박범계가 만든 거는 6대 범죄도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마음대로 못하게 실질적으로 검찰이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위한 단계로 만들어놨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검찰총장에 지금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이 직제 개편안을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검찰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니까 좀 시간의 유예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면도 좀 살려달라. 지금 직제 개편안의 시행을 당장 하지 말고 좀 시간 좀 있다가 좀 현재의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내 면도 좀 살려주고 해달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빨리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의 직제 개편안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도 뭔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빨리 법무부의 어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뭔가를 하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김오수 총장도 자기도 총장이 임명하자마자 힘없는 조직 장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직제 개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의 개시를 검찰총장이나 또는 법무부의 장관의 어떤 그 재가가 있거나 그래야 돼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어떤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인사는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취재할 때는 내일 발표할 거라 그랬는데 내일 발표는 사실상 어렵고 다음 주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임은정 검사를 취재했습니다. 제가 임은정 검사를 취재했더니요.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남아서 감찰 3부 본인이 감찰부를 지원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감찰하고 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검 감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대검 감찰부에 남아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감찰 3부장을 또는 차장을 하면서 감찰을 계속, 이문정 검사는 감찰을 희망했다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좀 했고 취재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취재 내용은 아마 제가 가장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 주가 되면 윤곽이 드러나고 서울지검장은 심재철이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국장은 이정수 또는 이종근, 박은정 검사의 남편. 그 다음에 이문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 지금은 감찰연구관인데 감찰수사로 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취재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